안녕하세요. 한의사 김은정입니다. 오늘은 당뇨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, 바로 운동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. 운동의 중요성, 적절한 운동 빈도와 시점,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. 당뇨스쿨을 구독하고 계시는 당뇨인들은 모두 운동 잘 하고 계시죠?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신체의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. 당뇨인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덴마크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덴마크 코펜하겐 신체활동연구센터에서 당뇨병이 있는 성인 약 7,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인데요. 자전거 타기의 건강 효과를 분석한 연구입니다. 일주일에 자전거를 몇 분 타는지에 따라서 환자군을 나눴는데요. 1분 이상, 60분 이상, 150분 이상, 300분 이상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각 그룹의 사망률을 분석했더니 자전거를 전혀 타지 않는 그룹에 비해 20% 이상 낮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. 특히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 150분 이상 300분 미만으로 자전거를 타는 그룹이었는데요. 자그마치 32% 낮은 사망률을 나타냈습니다. 운동 유무로 사망률이 30%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? 혹시 운동을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있다면 꼭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. 자, 일주일에 150분 운동하면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는데요. 그렇다면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? 물론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릅니다. 운동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은 높아지는데요. 이 효과는 48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운동은 이틀 이상 연달아서 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매일 운동하기 힘들다면 격일로 반드시 운동을 하시고요. 똑같이 일주일에 3번을 운동하더라도 3일 연속으로 운동하고 쭉 쉬는 것보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는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 데 더 유리합니다. 운동은 식후 30분이나 1시간이 지나고 하시는 게 좋고요. 공복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공복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운동의 종류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. 제일 좋은 운동은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. 왜냐면 운동을 즐기면서 해야 오랜 기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.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또 올라가는 거 잘 알고 계시죠?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하게 하세요. 혹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당뇨인이라면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하면서 나와 잘 맞는 운동, 평생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면서 취미를 붙여보세요. 꼭 당뇨 때문이 아니더라도 운동은 정신과 신체 건강을 크게 이롭게 하기 때문에 숙제라기보다는 인생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으로 여기시고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? 더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 무료 당뇨 편지를 신청하세요. 당뇨 극복을 위해 알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14일간 매일 아침 문자로 보내드립니다. 영상 하단에 자세히 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